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얼 하든 누구든 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불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여기 보시면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지상권자 군자 농협 합동 조합으로부터 말소 동의서가 제출됐대요. 아까 보셨죠? 말소 동의서 제출된 거. 즉 중수가 한 일이죠. 선순위 지상권이 있었는데 그 지상권이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는 상황에서 중수가 거길 행동으로 해갖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다 입찰할 수 있는 물건, 비싼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재밌는 거는 이런 거예요. 자, 근저당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는데요. 밑에 있는 거 보니까 후순위 아니냐 이거예요. 날짜를 보니까 21일, 21일 같아요. 같은 날이죠. 같은 날이라면 이게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겁니다. 그래서 이것 또한 헷갈릴까봐 담당자가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지상권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무서워한다 그래서 한 건지 그 속내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상권 말소 동의서는 제출이 됐어요.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두세요. 이렇게 날짜가 같다 하면 등기상의 순위 번호가 빠른 게 선순위입니다. 을 3, 을구의 3순위, 을 4, 을구의 4순위입니다. 따라서 3, 4라면 같은 날짜라도 후순위 지상권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.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? 지상권이 을 3이고 근저당이 을 4라면 같은 날짜라도 선순위 지상권이다. 이거 등기를 보는 상식에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.